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15회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천사는 장난감 왕구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단기 회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장난감 왕구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의 밑줄 긋고요. 예, 장난감 왕구가 예, 상품이 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볼 건데요. 그 1번에 그이 부분 그 동작 세무서가 좀 오타가 있습니다. 동작 세무서를 동네 세무서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세무서로. 예. 자, 그러면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은 마이천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회사 이름 확인하시고 구분이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개인기업이므로 개인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보죠. 사업자 등록 중 일반과세 맞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렸어요. 고칩니다. 자, 대표자명 틀렸습니다. 고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 맞고요. 자, 주소 맞습니다. 업태 맞고요. 네, 종목 틀렸습니다. 자, 고쳐주시면 되겠고, 예, 세무서 맞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천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순으로 계정과 목과 금액을 확인해 가시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부터 봅니다. 예, 맞고요. 예. 자, 바드럼의 대손 충당금이 틀렸습니다. 고칩니다. 자, 차량 운반구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 운반구 밑에 감가라고 치신 다음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209번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외상매입금 봅니다. 자, 미지급금 틀렸습니다. 1700만원으로 고칩니다. 자, 완료가 됐고요. 차변의 합계하고 대변의 합계가 지문하고 일치되는지 확인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일치가 됩니다. 다음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신규 거래처인 수암골 상사와 우암산 상사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각각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실 때 유형을 잘 보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유형이 수암골 상사는 매입이고 우암산 상사는 매출로 되어 있다는 거잘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풀었던 거는 다 동시로 나왔는데 이 마이천사 회사는 이렇게 매출 이렇게 나왔으니까 잘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이라고 그랬으므로 주소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이천사는 전화요금 절감을 위하여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기로 하다. 다음 적요를 등록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통신비가 판매관리비이므로 계정체계에서 판매관리비를 누르시고 통신비를 클릭합니다. 현금 적요 5번에 입력합니다. 예, 지문에 맞춰서 번호 5번 인터넷 전화요금 지급이라고 띄어쓰기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0월 3일. 보람건설로부터 매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책상을 100만 원에 구입하고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 책상은 비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속금을 발행했는데 이게 지급범이 아니고 미지급금이 돼야 됩니다. 지급범은 상품을 사오고 약속금을 발행했을 때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지급금 써야 되거든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지급금이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주의 표시 한번. 자, 2번 10월 5일.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형 스마트폰 기기 99만 원을 구매하고 회사 BC카드로 결제하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구입한 거는 개인 기업은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인출금. 사업주 개인 업무로 사용한 것들, 인출금으로 사용해요. 인출금. 차변의 인출금, 대변의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에 BC카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10월 7일입니다. 상품 판매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점포를 보증금 300만 원에 주식회사 강남빌딩으로부터 임차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건물을 빌려쓰기 위해서 보증금을 내면 그 보증금의 이름은 임차보증금입니다. 임차보증금. 이게 자산이므로 차변에 쓰셔야 되고요. 대변은 현금이 되죠.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출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채권이므로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 돈이거든요. 임차보증금은. 그래서 보증금은 돌려받기 때문에 채권입니다.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10월 15일 업무용 차량의 전기 주차료 15만 원을 일신 주차장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업무용 차량이라고 그랬고 차량을 계속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따라서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10월 17일 업무용 화물차를 한국 자동차에서 1,0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2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12월 무이자 할부로 하다. 자, 12월 무이자 할부는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또한 화물차에 대한 취득세 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취득세는 차량에 둬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그 화물차 이름 차량 운반구, 예, 차값 200만 원에다가 2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에다가 취득세 20만 원을 더해서 1,020만 원으로 입력합니다. 자, 대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12개월 무이자 할부는 이제 미지급금이죠. 사업 물건이 상품이 아니므로 미지급금. 자, 거래처를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현금. 자, 800만 원 미지급금 대변에 현금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전월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국민카드사 신용카드의 당월 결제금액 30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어 지급되다. 카드로 물건 산거 대금 빠져나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그 카드 대금이니까 사무용품 구입하고 카드 결제하면 이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로 결제했을 때 항상 거래처에는 카드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28일입니다. 7번. 거래처 독도건강에서 상품 800만원어치를 매입하기로 하고 10%의 계약금을 당좌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물건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입니다. 따라서 차변의 선급금, 그 다음에 당좌수표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00만원의 10%는 80만원이 되겠죠. 자, 선급금은 채권이므로 네, 거래처를 입력하시고, 네, 대변에 당좌예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보겠습니다. 10월 31일. 다음과 같이 10월 급여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전체 급여 총액 535만 원 급여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뗀거 53만 5천 원은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감 지급액은 지급 방법을 보니까 보통 예금에서 자동 이체. 그리고 문제에서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이 되겠죠. 자, 그럼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급여. 대변에 예수금. 대변에 보통예금. 자, 됐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문제 5번은 오류를 수정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1번 11월 20일 현금으로 지출한 자동차세 12만 원에는 기업주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다.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타는 차에 대해서
그 세금을 회사 돈으로 내게 되면 인출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날짜를 먼저 바꿔주시고 11월 20일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세금과 공과 금액을 고쳐야 되죠. 12만 원에서 기업 주거 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5만 원을 빼요. 그러면 7만 원으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단에 전표 삽입 버튼을 눌러서 차변에 인출금 5만 원 처리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출금을 밑에다가 전표 삽입 버튼 안 누르고 밑에다가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에 2번 보겠습니다. 11월 26일. 비품 170만 원을 현금으로 구매한 것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 한대 150만 원과 소모용품 20만 원 비용으로 처리라고 되어 있죠? 예,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그러면 소모품비입니다. 소모품비.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그럼 고쳐야 되겠네요. 11월 26일 날짜 입력하시고, 자, 비품 170만 원을 컴퓨터 한대 값이 150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무실 거 비품 150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0만 원인데 소모품비로 할 거예요. 밑에다가 차변에 소모품비 넣으셔도 되고, 상단에 전표 삽입 버튼 눌러서, 전표 삽입 버튼 누르면 커서가 위치한 바로 위로 한줄 삽입됩니다. 차변에 소모품비. 어찌됐든 간에 차변의 금액이 비품하고 소모품비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 되겠습니다. 150만 원, 20만 원. 다음에 문제 6번은 이제 결산 정리상 문제입니다. 날짜는 12월 31일자에다가 입력하셔야 됩니다. 날짜를 12월 31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에 결산 정리상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단기분 감가상각비는 건물 감가상각비 70만원, 비품 감가상각비 5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괴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70에다 50을 대요. 120만 원. 대변의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 코드번호 알면 그 다음 번호 넣으면 되고, 모르면 감가라고 치신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왔을 때 참고를 보시고 건물 거 고르면 돼요. 그 다음에 비품 감가상각 누계. 비품은 213번입니다. 감가상각 누계.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인출금 잔액을 정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봐야죠. 그리고 12월 31일을 칩니다. 자, 인출금은 자본이므로 자본 쪽을 잘 보세요. 자, 보이죠? 자, 인출에 가면 차변에 적어요. 지금 127만 원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 가져오면 다시 대변에 적는 거고요. 프로그램에서 인출금 잔액 127만 원은 대변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프로그램이 이게 마이너스로 표시된 거 인출금 잔액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차변의 잔액이 대변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있어요. 이건 이제 프로그램의 특성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 퇴치하면 되죠? 자, 그럼 시산표 닫으시고 차변에 있는 인출금을 대변으로 옮기시고요. 그 차변에다가 자본금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인출해간 인출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결국에 자기 돈 가져간 거니까 사업주가 자본금에서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출금은 결산 전까지 사용하는 임시 계정으로서 결산 시에 자본금으로 대체가 돼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360만 원이다. 단
결산차변, 결산대변을 사용하시오. 자, 이거 시산패에서 조회해서 계산하는 거죠? 결산 및 재무제표의 합계잔액 시산패를 누릅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을 치시고, 1단계, 장부상의 상품 재고를 확인해요. 1억 4,658만 원, 빼기 지문에 있는 금액 360만 원. 이 360만 원은 창고에서 그 실산 금액입니다. 창고에는 360만 원 아치밖에 없으니까 360만 원 아치를 빼서 1억 4,298만 원이 팔렸다고 처리를 해야죠. 자, 이만큼을 빼내야지 장부상 상품의 잔액이 360만 원만 남게 돼요. 자, 이거 팔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회계 처리 결차 결대로 하는 거예요. 5번, 6번으로. 그 지문에 맞춰서 결차 결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상품 매출원가 1억 4,298만 원. 그다음 결대 1억 4,298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 자, 보험료로 비용 잡았는데 기간 미경과액 12만 원을 계산하다. 올해 비용 처리한 것 중에 내년치 비용 처리한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미경과가 된 거잖아요. 그 보험료는 올해 보험료 처리할 수 없으므로 비용에서 빼시고 내년으로 이연시켜야 되죠. 그럴 때 쓰는 계정, 비용의 이연, 선급비용입니다. 네, 대변의 보험료가 되겠고요. 자, 이 문제 꽤 많이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풀었습니다. 다음은 문제 마지막 문제 7번입니다. 7번은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답안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6월 30일 현재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차량 운반구는 유형 자산이고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입니다. 이 장부가액,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하죠.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계산하셔야 되고, 그거 한 번에 빼서 계산되어 있는 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6월 치시고 차량 운반구로 가보면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가 1,000만 원, 이게 감가상각된 게 330. 그래서 1,000만 원에서 330을 뺀 670만 원이 장부가액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670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것을 옆에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걸 합계잔액 시산패에서 조회하셔도 답은 나오는데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에서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빼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가 더 빠르죠. 이렇게 나온 문제가 매출채권 장부가액을 구하라고 나온 문제가 있었죠. 예, 이전 회차에서.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장부금액, 그거 구할 때 외상매출금의 잔액에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을 뺀 것이다 라고 그랬고, 그 빼서 결과가 나온 게 재무상태표니까 그것도 재무상태표에서 조회를 했습니다. 그 문제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2, 4분기 4월부터 6월에 현금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복리후생비 현금으로 나갈 수도 있고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갈 수도 있는데 현금으로 나간 거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현금 거래한 건지 현금이 아닌 거래를 한 건지를 알고자 할때 일계표, 올계표, 달로 물어보므로 올계표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자, 올계표 가보겠습니다. 자, 올계표로 바꾸시고
예, 4월부터 6월 기간에다 4월부터 6월을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므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가서 예, 복리후생비 금액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이시면 복리후생비가 보이고 있고요. 자, 현금난을 봐야 돼요. 현금으로 지출한 복리후생비. 이렇게. 예, 복리후생비 전체는 230만 40원이 나갔는데 그중에 현금으로 나간 거는 예, 183만 3천 445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현금난을 보셔야 돼요. 현금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6월 말까지 접대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달의 지급액은 얼마인가? 4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맞추셔야 되겠죠? 지금 물어보니까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에 가장 많이 지급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네요. 예, 총계정 원장 올별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총계정 원장 올별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이 가장 크고 적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총계정 원장 왔습니다. 6월 말까지 그랬으므로 1월부터 6월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접대비 두번 입력하시고 접대비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다 차변에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에 가장 많은 달에 지급액 그랬으므로 1월이네, 1월. 1월이 164만 8천 원으로 가장 큽니다. 정답은 16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반복을 여러 번 하시면 시험 보실 때 전산에게 2급은 100점을 많이 받거든요.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